아, 또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첼시가 감독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감독 교체도 놀라운데 그 이후에 바로 또 투엘 감독을 또 선임을 한거 하루 보면은 만에, 네, 아주 뭐 빠르게 일 처리를 그쵸.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궁금증들이 저에게 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누굽니까? 아, 꼴닥함이죠. 해가 지지 않는 축구 미디어. 네, 글로벌 축구 미디어 저희 또 꼴닥컴 코리아가 꼴닥컴 UK의 첼시 담당 기자로 있는 리자르 킨셀라에게 또 이메일을 나눠서 저희 또 알팀과 킨셀라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포인트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감독 교체에 대한 현지 분위기 그리고 투의 선임 배경 그리고 10년 넘게 첼시를 담당한 킨셀라 기자와의 이야기들을 저희 알팀이 일목요연하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럽 보드진은 좀 언제부터 램파드 경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네, 그 리자르 기자 이야기를 따지면 사실 네. 경질 논의는 뭐 어느 구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비밀리에 진행이 되기 아주 때문에 조심스럽게. 네, 뭐그 누구도 정확히는 알수 없다. 뭐그 정말 보드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하지만 램파드 자체 감독이 이제 지속적으로 클럽 디렉터 저그 마리나 이름이 어려워요. 그라노프스카이야. 아, 그라노프스카이야. 네. 네. 이제 그분과 이제 피터 체흐 그 디렉터와 이제 감독으로서의 자신의 시간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얘기는 이제 나눴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아, 또 램파드도 좀 이제 그런 고민들이 그쵸 그쵸 있었던 요즘 성적이 좀안 시점이었군요. 좋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램파드 감독이 지금 네. 2년 계약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18개월이 지났고 이제 뭐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압박도 있었을 테고 어쨌든 장기간 감독 자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구단은 현지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단은 올 시즌 초반부터 감독 호호. 자리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이나 뭐 이렇게 보면 17경기 연속 7경기. 네. 무패를 달리기도 했지만 올 시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을 조금 보여주면서 이랬지. 이것이 이제 결국 경질로 이어지게 됐고 최종 결정은 이제 레스터 오. 시티와 2대 0으로 패했을 때 그때 내려졌고 그 전부터인데 사실 특히 그 맨시티한테 3대 1로 패했을 네. 때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감독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투엘은 이제 FA컵 루턴의 승리를 거두기 전부터 네. 첼시 감독직을 그쵸 가지는 이제 거였고. PSG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무직 상태일 때 조금 이제 어프로치를 하면서 첼시 구단과 좀 접촉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네, 또 영국 현지 매체들은 램파드 감독이 몇몇 선수들에게도 신뢰를 잃었다고 또 보도를 했는데 그 선수들은 혹시 누군지 또 킨셀라 기자가 알고 있었나요? 일단 세 명의 독일 선수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네. 그 이번에 영입을 했던 카이 하베르츠, 그다음에 티모 베르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있었던 이제 안토니오 류디거 선수가 있는데 램파드 감독과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류디거는 이제 지난 여름에 여름에 그렇죠. 거의 이적할 뻔했는데 뭐 토트넘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못했고 감독 뭐 램파드 감독이 경질되기 전부터 계속 떠나고 싶어 했던 선수고 불편한 마음이죠. 그쵸 어쨌든 리디건은 이제 올 겨울에 이적할 것도 예상이 되고 뭐. 있고 이제 나머지 두 명의 선수는 아하. 사실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야심차게 야심차게 영입했던 이제 독일 출신 선수들인데 최근에 이제 두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빠지면서 굉장히 이제 램파드 감독의 전술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선수들과의 조금 그런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쵸 잉글랜드 선수들과는 어땠나요? 잉글랜드 선수들은 이제 뭐 네. 리자르 기자의 말에 따르면 네. 모든 잉글랜드 선수들은 램파드 감독을 아, 사랑했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해요. 아. 뭐한 예로 이제 마운트 선수 아,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선수가 이제 뭐 더비 카운티 시절부터 램파드 감독이 랜드가 이제 좀 많이 중용을 하면서 뭐 여기까지 이 레벨까지 지금 올려놓은 관계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감독 경질 전 직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주장원장을 또 차고 나왔어요. 그건 이제 또그존 테리 이후에 최연소 첼시 주장이라고 하는데 단일 경기 네. 기준으로 어쨌든 그런 잉글랜드 선수들은 많이 이제 좋아했다고 해요. 뭐 국가대표팀의 레전드기도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원하는 만큼 경기를 뛰지 못했던 허드슨 오도이 선수만 빼고 좀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르코스 알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9월이었을 거예요. 웨스트 와. 브로미치와 3대 3 비기고 나서 이게 이제 뭐 3라운드가 4라운드 그랬거든요. 그때 무승부 이후에 이제 램파르 감독과 굉장히 큰 논쟁을 벌인 이후에 이제 뭐 팀에 돌아오지 않고 스쿼드에는 야. 계속 빠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그렇죠. 그쵸. 한한 4, 4개월 5개월이 반 정도 지금 경기를 뛰지 못하고 네, 있는데. 스쿼드에서 아예 명단 또 제외. 이렇게 또 선수들과의 조금 이제 불협화음도 보였던 램파드 감독인데 하지만 램파드 감독은 또 첼시 레전드이기 때문에 막 심장도 막 푸르다 막 이런 얘기도 아, 많았었는데 파란 피. 네, 파란 피. 근데 이제 막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18개월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그쵸. 이 시간은 좀 충분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감독이어서 더 일찍 경질되었을 수도 있는지. 뭐 그런 시각도 있긴 해요. 사실 네. 이제 램파드가 첼시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쵸. 선수로서 뭔가 좀 더 시간을 준 게 아니냐. 뭐 다른 감독이었으면 진작에 초반에 12개월 만에 뭐 이렇게 경질을 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첼시를 계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리자르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다른 감독이었어도 로마는 같은 시점에 경질했을 것이다. 뭐 더 빨리 경질하진 않았을 것이다. 요 포인트가 참 이색 그 눈에 띄네요. 인상적이죠. 네. 네. 그리고 뭐 램파드였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준 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로마는 저기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야, 완벽한. 왜? 아주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데 파란 피가 나오고 성기도 성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쵸? 네, 첼시 현지 팬들의 심정은 좀 어땠을지 좀 팬들도 뭐 경질을 막 원했는지 아니면 좀 시간을 더 줘야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도. 네, 사실 뭐 첼시 팬들 저도 뭐 이제 런던에 있을 때 첼시 팬들 첼시 경기장 많이 가보고 스탠포드 브릿지도 네. 뭐 팬들의 성향이 다 구단마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뭐 니자르 기자도 이야기를 하는 게 첼시 팬들은 이제 감독에 대해서 언제나 둘은 아니고 논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안토니오 콘테 때도 그랬고 그전 조세 무리뉴 때도 그랬고 사리 감독 때도 그랬는데 네. 하지만 이 포인트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런던에 거주하는 정말 런던 로컬 거의 모든 첼시 팬들은 램파드를 지지했고 팀에 더 남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더 대중적인 그 여론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많은 지금 화가 난 팬들이 와. 정말 지금 예, 구단에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구단은 코로나로 야. 지금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상적으로 관중이 들어왔다면 스탠포드 브릿지에서는 정말 큰 반발 뭐 그런 이제 데모 같은 걸 하잖아요. 팬들이 그렇죠. 막 걸개도 걸고 예, 그리고 막 입장할 때 막 예, 뭐 로만 아웃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예, 구단주긴 하지만 네. 이만큼 이끌어준 구단주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또한 램파드에게 시간을 좀 더 주어서 나중에 유관중 경기가 되면 이제 경기장에서 팬들이 정말 큰 맞아. 목소리와 응원가로 이제 램파드 감독을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힘을 받고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또 로만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 관중들 그런 모습 보면 좀 더 시간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을 텐데 수 아무래도 무관중 관중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프리미어리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좀 이제 다른 구단 이제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의 좀 이제 굴곡에 있어서도 아스날이 좀 기다려주고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뭐 여기에서도 좀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네. 좀 더 램파드 감독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투엘 감독 얘기를 좀 해보자면 투엘 감독은 이제 사실은 뭐 전술적으로는 세계 탑 클래스에 그 아, 속하는 감독 하죠. 중에 하나인데 천재 근데 이제 조금씩 뭐 물론 모든 감독들이 다 불협화음이 있지만은 좀 투엘 감독 좀 괴짜 같은 기질도 있고 아, 그렇죠. 좀 뭐 갈등을 겪은 적도 있었는데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혁의 말로 또 이거잖아요. 부침을 투엘 때문에 많은 구단과 선수들이 부침을 겪는데 왜 이 부침을 겪으려고 이 첼시도 투엘 감독 선임을 했는지 이걸 사실 지금 네. 니자르 기자와 제 생각이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자르 기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일단 투엘이 사실 지금 무직 상태고 아, 그렇죠. 그동안 이제 예, 좋은 기록을 쏘았죠. 그건 이제 정말 팩트예요. 네. 그게 이제 선임의 가장 큰 이유고 그는 또 이제 베르너라든지 하베르츠, 플리시치 같은 이제 독일에서 자란 선수들과 일하면서 우승을 한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티아고 실바는 그 PSG 때 주장이기도 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들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냥 독일 출신이고 그래서 투엘 또 한 번 이제 투엘의 에이전트가 네. 첼시 구단과 굉장히 이제 끈끈한 관계가 있는 엄청 끈끈했구나. 예, 이것이 또 첼시에서의 그런 감독 자리의 좀 기간에 대한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끈했기 때문에 이제 램파드 감독이 경질이 되자마자 바로 들어왔구나.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뭔가 이제 접촉은 있었다고 봐요. 네. 당연히. 근데 좀 이게 나올 때 좀 문제가 항상 있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거쳐왔던 그런 이제 부침들 부침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그 특유의 캐릭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좀 이제 괴짜 같은 성격. 그렇죠. 그것도 막 그 커뮤니티에 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또 괴짜의 그 네. 행적들. 그리고 예전에 하면 지난 시즌에는 투엘이 또 아주 훌륭하다가 또 다 발도 부러져갖고 다리가.
목판을 치고 아, 막. 네. 그러면 훈련에서 좀 개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나 봐요. 네. 네, 그런 또 뭐 사례도 있고. 그래서 모든 클럽, 거쳐왔던 모든 클럽에서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항상 그래서 끝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클럽들은 굉장히 투엘 감독과 함께하면서 눈높이들이 점점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한 번씩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첼시는 지금 뭔가 장기간의 그런 플랜보다는 단기간으로 결과를 내는 감독을 새롭게 빨리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투엘이 정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투엘도 또 첼시의 좀 그런 급박한 상황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이용했죠. 또 에이전트와 또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좋은 자리 또 일자리를 찾았는데. 무지개 쉬워. 그래도 또 투엘도 긴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 로만이 이제 정말 많은 감독. 아 그렇죠. 그동안 로만을 거쳐온 감독들만 해도 이제 한 트럭이 나올 텐데. 떠나는 감독을 위한 공식 감사문을 낸 거는 이번이 람파드 감독이 처음이다. 이것도 좀 맞아요. 이제 로만 입장에서는 이제 람파드 감독이 대우를 해준 것 같은데 람파드 감독이 혹시 지금보다 뭐 향후 한 4, 5년 이후에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 또 첼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지 또 많은 첼시 팬도 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네. 뭐 당장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니자르 이야기는 뭐 그렇다. 그리고 일단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떠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감사문을 낸 거는 사실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자기가 이제 본인이 구단주를 맡고 나서 구단을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말 에이스로 활약을 그렇죠. 해줬고 선수도 좋은 그렇죠. 활약을 해줬고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해준 그런 선수가 이제 향후 감독이 되어서 같이 함께 일을 했는데 뭐 조금 안 좋게 성적 부진으로 나가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진짜 감사 그 노고에 대한 감사는 표시했다고 보고 어쨌든 니자르 기자 이야기는 램파드는 다시 첼시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작은 구단에서 감독을 하고 사실 그 전에도 한 발 이제 물러서서 그쵸.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딱. 보고 뭐 니자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약간 그쵸. 프리미어리그의 하위권 팀 팀 이름이 나오니까 니자리 의견이라고 제 얘기는 조금, 아닙니다. 네. 같은 런던에 있는 또 네. 팰리스 같은 하위권 팀이나 뭐 그런 팀들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미래에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도 될 수 있다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하고 뭐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는데 첼시가 이제 그를 감독으로 데려오는 걸 고려하려면 적어도 10년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그 이유가 현재 구단의 이제 디렉터들, 이사들이나 아니면 현재 선수들 아... 관은 다시 일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이 다 이사를 하고 떠나고 뭐 디렉터들도 다 교체가 되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있을 때는 같이 이제 다시 레전드로서 일을 하지 않을까. 좀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빨리 이제 감독을 내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몇 년간 몇 년간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정말 첼시 램파드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될 때 뭐 이제 맨유의 뭐 포스 감독처럼 뭐 정말 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뭐 벵거 감독도 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또 그런 감독을 좀 바래오긴 했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를 좋아하는 팬들로서 좀 아쉬운 면도 있고. 네, 이렇듯 저희가 램파드 감독 교체 그리고 투엘 감독 선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할 만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또 막 떠드는 소문이 아닌 저희 쪽 담당의 인프라 저희 골닷컴의 해가 지지 않는 축구미디어 저희 골닷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